좀 위로 올라가자. 밑에 아니, 우리 밥 먹으러 가야지. 아, 오케이. 그럼 나는 먼저 갈게. 어? 난 이제 가야 된다. 아니, 옷 밖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아하. 시간이 그랬잖아. 아, 왜 그래? 아, 나 그리고 내가 받을까 안 받을게. 가. 안녕. 잘 해볼게 형님. 감사합니다. 일단 잔대요. 전 9시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형님 같이. 맞아. 안녕. 야, 드디어 밥 먹는다. 아우, 너무 힘들었다 진짜. 어? 너무 힘들어. 아, 드디어. 야, 근데 내가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내가 쟤한테 90 줄 게 있잖아. 응. 그러면은 쟤가 퉁치라고 하는 건데, 그럼 내가 쟤한테 90만 원 받는 거. 아니. 그런 거지. 그냥 지 돈으로 지가 산 거 아니야, 지폐디? 아, 90을 쟤가 쓴 거구나. 아, 그럼 내가 입금을 한 거고. 그냥 지폐디 지가 산 거야.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은, 진짜 빡대가리라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 90 낸 거네. 어. 90 주고 산 거네, 저거를. 맞지? 맞지? 어, 오빠는 90만 원 낸 거. 아, 맞네, 맞네, 맞네. 아, 그렇게 된 거구나. 맞지? 그러니까 딱 반반한 거네, 그러면. 어. 아, 오케이. 그럼 난 이득이네, 10만 원. 응. 맞지? 응. 알겠다. 야. 아니, 어딨는데, 아우리라는. 저기 가깝다. 저 바로 앞에 있다. 그리고 너무 무겁다. 왜? 이거 족발. 아이씨, 왜 그래? 아, 하지마, 제발. 아, 제발 하지마. 경찰 온다, 진짜로. 하지마. 야, 아, 일단 여러분들 밥 좀 먹을게요, 여러분들. 아, 드디어 밥 먹네요. 아, 씨. 와, 드디어 밥 먹네. 드디어 밥 먹어. 와. 진짜, 우리 밥 한 끼도 안 먹고, 맞지? 맞아. 야, 니 근데 니 마음에 드는 거 맞지? 나 디스커버리? 어. 니 뭐 저거 비싼 거 사줬다고 또 뭐. 삐또 사와봐 그런 거 아니지? 아니 저것도 비싸잖아 65. 그래 맞지? 응 그래. 뭐 받은 게 많으니까 오빠한테 나야 해준 게 없지 오빠한테. 아이씨.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고요남 갈래? 왜? 내가 사줄게. 아니? 나 라면 먹고 싶은데? 네 초밥 먹고 싶나? 아니 나는 일식이 요새 좋더라. 일본 갔다 오고 난다. 아 그래? 저것도 일본 일식이다 이거. 아 맞네 라면. 초밥 물래? 아 괜찮다. 나 아무거나 먹자. 그래? 아 근데 라면이 맛있다. 아이가 맞다 맞지. 아니 그리고 저게 진짜 또 엄청 배가 부르기 때문에 야 그 고요남 라면 딱 둘 중에 하나 라면. 먹고 라면 오케이. 아, 라면 근데 너무 무겁다 진짜로. 어 저기 필라 매장 아닌가? 왜? 저때 그때 그거 했었는데. 야 근데 내가 좀 약간 생각을 해봤거든? 응. 왜? 나는 왜 선물을 못 받을까? 어? 많이 해주잖아 사람들이 오빠한테. 그래? 아니, 너, 내가 해줄게. 뭐 해줄 건데? 이번에 대상 받으면 나 좋은 거 해줄게 안 돼. 안 준다는 마인드네. 아니. 대상 받을 건데. 대상 받으면 내가 진짜 좋은 거 한 게. 아니 뭐 해줄 건데? 아이가 뭐 해줄 건데? 우리도 구찌로 하면 되고 구찌 가방 주고 구찌 가방. 아우리레몬 왔다. 아 여기 진짜 맛있는데. 나는 이때까지 먹어본 최근에 먹은 것 중에서 아우리라면 이게 제일 맛있더라. 맞아? 1인석이잖아. 아니다, 2인석도 있더라. 아, 진짜로? 어. 안녕하세요. 두 명요. 두 명 자리 좀 주세요. 두 자. 네. 어, 진짜네? 어. 여기 있다니까.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인석밖에 없는데. 어, 여기 2인석 있어.
이거를 이거에다가 이렇게 해서 해야겠습니다. 그거 종이 좀 주시겠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여기들 잠시만 카메라 세팅 좀 할게요. 아까 18-18 붙였다고 누가? 나 못 봤대. 누가요? 억울하는데? 재민이 형님이? 아, 고맙습니다, 형님. 아, 진짜 고맙습니다. 재민이 형님, 진짜 고맙습니다. 재민이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 잠시만요. 형님들 카메라 세팅 좀 할게요. 어지러워도 좀 이해해주세요. 야, 뭐 먹을 건데? 나 아오리라멘. 토핑 다 돼 있는 거에. 그 다음에, 나는 탕파. 마늘은 1쪽 넣어야지. 그건 맞지. 그리고 매운맛은 기본으로 하고, 추가 토핑, 아지탄하고 먹고 싶다. 나와봐. 해줄까? 아니. 아지탄하고. 잠시만. 야, 이거 내 것도 체크 좀 해줘. 이거 여기 계란... 여기 상태에서. 이거 계란 건장 맛 진짜 맛있어. 마늘 기본. 마늘 기본. 파, 채파. 탕파 해야지. 어? 탕파가 뭔데? 탕탕탕 써는 거, 채는 채 써는 거. 그건 탕탕탕 해줘. 탕파. 그다음에 비닐 소스 기본. 기본. 그다음에 아지타마고. 아지타마고. 차슈 두 장. 차슈 두 장. 멘마. 멘마. 나라김치. 니라김치. 숙주. 숙주. 김세장. 김세장. 오케이. 간장 계란밥. 간장 계란밥. 그 다음에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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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나이스. 나는 라무네. 나는 간장 계란밥. 그 다음에 아지타마고랑 차치유랑 멘마랑 그 다음에 기엔 이렇게. 오케이. 가자. 이거 여기에다가 갈로로 콜라 두 잔 주삼 해줘. 주민 예, 여기요. 주민해주세요. 주민. 네. 예. 팬 좀 주시겠어요? 네, 팬 여기 있습니다. 아, 네. 네. 나 미쳤나? 나 이래 달라져. 아, 이 맥힘이 형 진짜 방송 이거 개싸운 거 쓰네, 맞지? 내 이마 태양거리네. 여러분들 잘 보이나요? 아, 라면 개맛있겠다. 나 라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야, 그리고 안경 누나 어디 갔어요, 형님들? 부산에 계셔? 부산에 계시나, 안경 누나? 나 안경 누나 좋아. 죄송한데, 라이트로 드릴까요? 아, 실수했네요. 큰 실수했네요. 이걸로 해. 아, 라이트 말고. 라이트가 살 빠지는 거죠? 네. 아니, 토핑이 좀 깨드려. 아, 그럼 안 돼. 네. 토핑이 많은 걸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 가셨대. 아, 서울 갔어? 아. 야, 저기 그 뭐냐, 니 가서 또 개인 방송 할 거지? 해야지. 아니, 오늘 좀 기분 풀렸나? 어떤데? 나? 아, 근데 나 원래 기분 풀려 있었는데? 그래. 근데 더 풀렸지? 응. 나 오늘 제대로 한번 조져봐야겠다. 되게 맛있겠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나는 여기 아울라면 먹을 때마다 엄청 맛있거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오늘 축구예요? 오늘 3시에 토트넘이랑 도르트문. 아, 재밌다. 이거 반대 좀 봤나? 근데 좀 이뻐졌다, 인정. 나. 아, 솔직하게 이뻐졌다, 인정. 그러니까 네가 이뻐진 건 맞거든. 맞는데 좀 턱 주가리를 깎을 필요가 있긴 있어, 진짜. 아니, 근데 못 깎는다, 이거. 왜? 깎으면은 방송 못 한다, 이거. 그래? 그래. 아니, 근데 턱이 너무 좀 페릭 하나처럼 튀어나왔어. 아, 여기가? 어. 아, 내가 복덕이라던데. 아니. 절대 그게 아니라. 네 얼굴이나 관리해, 진짜.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손톱이나 척 깎고 다녀라. 이게 뭔데? 진짜 족발이다, 이거. 야, 손톱 척 깎아도. 아니, 그런 거는 혼자 많이 물어뜯던가. 알았다. 야, 그리고 나 지금 머리 이제 깎을 때 됐는데 금강불견이 오기로 했거든. 어, 맞아. 니, 니도 대가리 깎아라. 그때. 나? 아, 니도 와가지고 대가리 깎아라.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근데 여자 머리 못 하신다던데? 아 진짜? 그러니까 깎으라고. 어차피 뭐 맞지? 내가 상 받을 것도 아니고 있어. 사실 아론에 끌려나. 아 아니다. 네 그때 라문에. 와가지고 보조해라 보조. 알겠다 알겠다. 어 우리 보조 어 금강불견이 보조해주면 되겠다. 알겠다 알겠다. 오 뭐야? 오른쪽 이렇게 있어. 어 그때 딱 보조해주면 되겠다. 질문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 네. 와, 봐봐. 이게 풀파츠가 아니니까. 아니, 미쳤다, 진짜. 23,000원이잖아. 아니, 용수 좀 봐봐, 이거. 넘어간다, 넘어가. 그냥 다 체크해가지고. 아이,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아, 수상하네. 아,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여러분들. 맞죠? 어. 아, 그래. 이렇게 먹어야지. 라면 한 개. 아, 안 돼. 이거다, 이거. 이제,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게 뭔데? 이렇게? 어, 그거 꾹 눌러야 돼.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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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게 뭔데, 이게? 이거, 사이다. 쏘다, 쏘다. 얘 일본 갔다 왔다니, 일본도 오지게 먹고 왔네. 아, 이거는 원래 먹는 거지, 라무네는. 아, 진짜로? 나 이번에 일본에서 협찬 들어왔어. 뭐? 오키나와에서 일주일 동안 방송해달라고. 이게 뭔데? 오키나와에서 그냥 경비만 갖고 오라고. 숙박비랑 밥비랑 싹 다 지원해주겠다고. 왜? 오키나와 구청에서 그렇게 한 거야? 아니, 그 오키나와 스킨스쿠버 다이빙 하는 곳에. 아, 아, 거기. 완전 좋죠? 완전 좋죠? 오, 잘 나가네. 유튜브 때문에. 왜? 아니야, 아니야. 아, 저런 거 읽지 말지. AV? 아, 근데 나도 좀 이상해, 약간. 왜? 뭔가 숙소도 지원해준다는 거야, 숙소에. 아, 그런 거 혼자 가지 마. 어, 팟, 저기 뿅이랑 같이 가. 어. 야, 뿅이 저기 그 뭐냐, 38도까지 올라갔는데 괜찮아졌냐, 지금? 열이 38도였다고? 어, 아니야? 나 몰라. 뭘 몰라? 같이 있었잖아. 나 모르는데. 어? 근데 나도 아팠어. 일본 갔다 와서. 아 진짜로? 존나 아팠고. 와 근데 여러분들 일본 갔다 와가지고 세 명 다 아팠어. 근데 그거 병원 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아니 48도 아니야. 38도. 38도. 아 그래도 다 나와서 다행이네. 아니 금지도 아팠어? 어 언니 지금도 아파. 그 오늘 병원 갔어. 어 뭐지? 그럼 흉가 때문에가 아닌데? 약간 고생해서 그런가? 어 진짜? 요즘? 아 그래요? 다 감기 걸렸네. 어 나도 감기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감기라 가지고 어. 강제 기니가 빼래. 아직까지도 감기라서. 아 비 왔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다. 와 근데 그때 진짜 눈물 젖은 만두를 먹었었는데 그 뭐지 그 고속열차 뭐죠 여러분들? 어? 고속열차 뭐지? 그 뭐야? 그 라피트? 라피트? 아 맞아 라피트 라피트. 와 라피트 3분 차이로 못 타가지고 와 비행기 놓쳐가지고 씨. 아 야 그리고 그때 있잖아 내가 여러분들 교토에서 어 저기 공항까지 혼자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와 이게 그냥 아예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안 되니까 와 진짜 힘들더라. 물어보니까 다 피하지 않지만 어, 아니 물어보면은 다 모른다고 하시니까 영어를 기본적인 영어를 쓰면은 다 모른다고 하셔. 그 일본은 아예 영어가 안 된대. 어, 그래가지고 너무 그거라서 그런가 봐. 진짜 선진국이어서 영어를 안 해도 다 잘 사니까. 너도 영어 못하잖아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어 있잖아. 일단은 뭐, 라피트 웨어, 어, 이런 거. 어, 라피트 웨어, 라피트 웨어, 이렇게 하면 아예 못 알아들으셔. 어. 아, 일본 선진국 아니에요?
라피트 웨얼 이렇게 말했다고? 어. 근데 그때 유입병 언니가 그랬는데 라피트는 일본 사람들이 잘 안 탄다는데? 아. 개창렬이야. 왜? 어? 그냥 그거 관광 온 사람들만 타는 거래. 아 진짜요? 어. 근데 라피트 엄청 빠른데 그거? 그거 저기 그 뭐냐 거기까지 가는데 40분인가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결국엔 진짜 아니 근데 얘가 제 텐가 사줬어요. 네. 얘가 제 텐가 사줘가지고 그때 그 얘가 계산을 했거든요. 어. 얘가 다 계산을 했어가지고 어. 진짜 동키호테에서 야 그리고 니 그때 가분키 하자 했을 때 그거 얼마 들었는데 한 사람도 얼마 들었는데 그거 20 어? 그래서 언니랑 나는 40 떴잖아. 그거 100을 날렸다니까 그날 하루 동안. 왜? 그날 하루 동안 92만원짜리 6칸에서 샀어. 근데 60만원을 우리는 썼지 30만원 30만원 해서 근데 거기다가 이제 가부키 40만원에서 그날 100만원 다 썼다니까. 와. 어 뭐야 구강불기님 전화 어 네 불기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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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제 연락 준다고 했는데 왜 연락 안 했냐고요? 지금 연락할게요 그러면 아니 저기 아니 저기 그 뭐냐 12월 초에 되세요 12월 초에? 12월 초에? 네 아, 정확해? 아 오케이 그리고 제가 보조 구해놨어요 양팡 어 잠시만 아 별로 싫으시네요? 12월 평일 7일 12월 9일? 어 오케이 오케이 12월 9일 좋아요 9일날 뭐? 주말 토요일이라고? 어 주말은 안 돼 컨텐츠 해야 돼 그러면은 어. 12월 11일 월요일이에요 아 오케이 월요일 좋아 모회는 다 하는 거예요? 어 다 싹 다 해야 돼 몇 시부터 시작이에요? 나부터 아직 밤부터 어 한 6시부터 시작하자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저희는 그 월요일날에 몇 시까지 어디로 가면 돼요? 5시까지 감전동 121-77번지 2층 아니 네이버에 김봉준 집 치면 나와 아 그래요? 네 5시까지 감전동으로 갈게요 어 감전동 121-77번지 2층 혹시나 만약에 12월 시작이 있습니다 5시 아무리 갑니다 라면 나왔어 꺼져 이제 와 미쳤다 진짜 김시장 금방 나올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 언니 이게 뭔데? 라면이 가는데? 김세상이 따로 나오네. 네, 자리가 없어. 아 죄송합니다. 아우.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너무 많이 시켰죠. 감사합니다. 전화 좀 하고. 파츠 보여줄까? 깨비야. 네. 미쳤다 미쳤다. 이게 뭐야 이게? 야 개지였어. 그리고 내 거 또 저기 있어. 와, 개 맛있겠다 진짜. 와, 어 너무 맛있겠는데? 잘 먹겠습니다 형님들. 잘 먹겠습니다. 이따 닦기마스. 여기 또 붙여놨어. 넓어. 와 너무 맛있다 와. 맛있지? 와. 아니 나 여기 진짜 맛있다니까 서면보다 여기가 더 맛있다 아니 나는 서면보다 여기가 더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더 맛있어 이거를 또 숙주를 넣어줘야 돼 숙주를 다 넣어주고 됐나 이것도 어. 와 진짜 너무 맛있어 그 다음에 이것도 넣어야 돼 그 다음에 차슈 두 장은 안 넣습니다. 네. 왜냐면 이거는 디저트용으로 딱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계란은 먼저 한 개. 그 다음에 계란 하나 넣어야 돼. 계란을 먼저 하나 먹고 시작해. 너무 맛있다. 나 다 먹을 거 있어. 그리고 간장 계란 봐.
감자 계란. 이거 그리고 이거 숟가락으로 드시는 분들 있더라고. 이거 젓가락으로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젓가락으로 먹는 거야, 젓가락으로 먹는 거야. 딱 제대로 쓱 써가지고, 제대로 딱 쓱 가서, 제대로 쓱 간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 먹어야지. 이다다키마스. 와. 근데 여기 간장 계란밥이 더 맛있어. 맞지? 어쩔 때 먹어. 그리고 이걸 김을 여기에 넣는 사람도 있고 난 근데 난 특이하게 먹어. 뭔 줄 알아? 이거랑 이렇게 해서 같이 먹어. 초토치로 간다 난. 오. 맛있다. 여기 국물이 질겨. 왜 일본에서는 이렇게 맛을 안 내는가? 근데 일본 라면, 일본에서 파는 라면보다 여기 라면이 훨씬 맛있다. 일본에서 먹는 라면보다 여기가 훨씬 맛있어. 그건 아니지라고 하는데, 아니, 여기도 더 맛있는데? 한국인의 입맛으로 바꿨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안에 차슈가 엄청 맛있어. 아, 뭔 맛이야. 아니 일본은 엄청 짜더라고요. 네. 일본은 엄청 짜더라고. 근데 이건 하나도 안 짜가지고. 아. 오빠 시상식 때 고미 언니도 가나? 왜? 어 간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시상식까지 고미가 우리가 사귈 수 있을까라고 말을 하더라고. 어? 잘해줘라. 아이 장난으로 하는 거지. 장난으로. 장난? 장난으로 그런 말 하더라고. 어? 아이 장난이지 당연히. 장난을 가장하는 진심이 어떻게? 아이 우리 얼마나 지금 사이 좋은데 진짜. 사이가 이렇게 좋을래야 좋을. 더 좋을 수가 없어. 너무 좋아하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기 그 뭐냐 처제가 나를 엄청 좋아해. 처제가 나를 엄청 좋아해. 그리고 저기 그 뭐냐 봄이 어머님이 저를 엄청 좋아해요. 진짜. 그렇구나. 아니다, 사은 받고 있었어. 응? 아니, 어머님이 나 얼마 버는지 모르지. 아버님은 좀 그 인터넷 방송 이런 거 좀 싫어하신대. 그래서, 아버님은 나 안 좋아하실 거야? 말씀드렸어. 누구랑 사귀는 줄 아는데 아버님 인터넷 방송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봄이 방송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진짜 싫어.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응? 아 여러분들 근데 그 어르신분들은 뭐 얼마 번다고 이거 말해도 그렇게 크게 별로 신경 안 쓰셔.
아 그래? 그래? 근데 어르신분들은 그냥 그걸 좋아하지. 안정적인 직업을 좋아하지. 안정적인 직업을 좋아하지. 인터넷 방송한다고 하면 다 안 좋아하실까요? 진짜로? 좀 인터넷을 빼고 그냥 방송한다면 방송 쪽에서 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 어디서 나왔냐, 공중파 어디서 나왔냐 막 이렇게 다 물어보시잖아. 그런 것보다 그냥 인터넷 방송한다 말이야. 아이 뭔 5월 5천입니까? 응? 그냥 좀 약간 안정적인 직업을 좋아하실걸요? 여러분들? 네. 공중파 오빠 많이 안 나왔어? 난 뉴스 안 나왔어. 난 뉴스 나온 적 있는데. 네? 조선일보에서. 아 진짜? 아, 조선일보가 아니라 조선 TV, TV 조선 아닌가? 아, 나 나왔어, 리니지. 나 리니지, 리니지 나왔다. 그리고 저기 그 뭐냐, 그것도 나왔다. 철구 형 그 집 앞에서 그 불꽃놀이 하는데 그 웃음 소리 나왔다, 웃음 소리. 내 웃음 소리 나왔다. 그것도 나왔다. 철구 형이랑 불꽃놀이 하는데 옆에서 파란색 패디 입고 웃음 소리, 그것도 나왔다. 나왔네. 와, 불꽃놀이 그거. 아, 그래, 옛날에 그것도 남았다. 아, 고스톨 아이도 나왔다. 아, 그거는. 어떤 거? 그거는 그 BJ들 최초로 아침 뉴스에 나왔다. 아침 7시 뉴스에. 근데 그건 내가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아빠가 나온 건데. 그거, 신 몇 살. 김모 씨가 트럭에 불이 나서 뭐 몇백만 원의 화재를 입었습니다. 뭐 이거 그거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거 우리 아빠인데 그거? 그거 내가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아빠가 나오는 건데. 근데 거기 난 그 느꼈는데 와 참 거기도 진짜 정말 와 피도 눈물도 없구나라는 걸 느낀 게 그 와중에 인터뷰 요구하는 거 아빠한테 인터뷰를 요구하는 거야. 정신 없는데. 불타는 와중에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때 진짜 대노도 그런 대노가 없었어. 극대노였어. 극대노. 카메라 부신다 했었어 진짜. 카메라 부신다 했었어. 근데 진짜 그거다. 불량진의 부채질하는 거. 대노도 극대노도 없었어. 뭐라고? 근데 아빠가 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근데 너 어머니한테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냐? 응. 해? 부탁할 때만. 어머니. 그거 맞지. 그냥 아 아직까지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못 부르겠다. 약간 오글거리지 않나? 좀 그게 있는 것 같아. 아직 철이 덜 들었다는 그 증거인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면 알아서 그렇게 불러준다던데. 그럼 나는 빠들 마들이라 불러야겠다. 결혼하면 알아서 불러준대. 근데 저는 결혼을 진짜 빨리 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도 하고 싶단 마인드라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이 끝나고 집에 들어갔을 때 누구 기다리고 있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오빠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왜? 왜? 최고의 컨텐츠 아닌가? 그해 최고의 컨텐츠가 아, 그게 뭔 컨텐츠인데? 결혼이 컨텐츠라고? 컨텐츠로 결혼을 왜?
이제는 일상생활 저자서 콘텐츠가 돼야 돼. 야, 누나 봤을 때 나 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나? 응. 아 진짜? 응. 몸이야? 우리 언니가 엄청 착하면 돼. 착한 건 알고 있는데 엄청 착해야 되는데. 아 그냥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면 되는 것 같아. 착할 필요 없다. 어떤 걸 이해해줘야 돼? 너 그 자체. 오빠가 태어난 것부터 차가 숨 쉬는 그 자체까지 다 이해해줘야 되는 거야. 그건 맞지. 봄이는 잘 이해해주면 돼. 그러면 봄이 언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로. 이거 먹어라, 차씨 먹어라. 아니, 다 이해해주다가, 다 끝에는 이제 지쳐서 떠나더라고.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사귀기라도 하지 내 바람. 어? 사귈 수도 없다 이제. 걸어온 길이 달라서. 아니 근데 그럼 고치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안 고쳐지네요. 아, 몇 년을 했는데도 안 고쳐지네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많이 나아졌어. 아 진짜? 응. 왜? 내 가야동 이후 고민이 떠난 게 진짜 큰 획을 그어준 것 같아. 오빠 인생에 약간 정신 차렸어요 진짜로. 그분 떠나면서 제 이웃 주민도 같이 떠났거든요. 뭐가 바뀌었나? 그냥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전엔 생각이 없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진짜 많이 바뀐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전에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했다? 응. 아, 근데 나도 근데 진짜 많이 나아졌어. 나도 느껴. 진짜 예전엔 더 심했어, 진짜로. 맞아, 맞아. 얼마나 심했는데, 진짜. 내가 말은 다 못하지만. 다닐 때는 손 꼭 붙잡고 다녀라, 알겠지? 영화 볼 때도 손 꼭 붙잡고 있고, 팔짱을 껴주던가. 영화 보고 나갈 때도 꼭 손 붙잡고 같이 나가고, 먼저 나가지 말고. 그거 어떻게 아냐? 너 그거 어떻게 알아? 나? 그때 있었다, 그 영화만. 이거 왜? 네가 왜 있었지 그때? 나 그때 있었어. 뭐? 혼자? 어. 왜? 우연찮게 같이 보고 있었다 그 영화관. 지랄하지 마. 아 진짜지. 근데 왜 그걸 잊지 마? 어? 또 괜히 좀 별로 사이 안 좋아 보이니까. 나 하면서 가스 살면서 한 개 사 먹어야 되나? 너무 급하게 먹었다. 아. 아, 이제 구라쳤네, 씨. 뭐야. 근데 얘가 그걸 어떻게 알지? 그것 때문에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싸울만해.
뭔데? 너 아니 무슨 영화인데 말해봐. 아니 너 무슨 영화인데 말해봐. 어? 아니 영화 뭔데 무슨 영화인데? 나 그러면 엄마. 뭐야 불안해. 야. 골반과 3cm라네. 아 근데 딱 한 번밖에 안 만나봤어요. 딱 따로 저희도. 아 괜히 말했네. 아니야. 아 괜히 말했네. 아니야 괜찮아. 아 근데 나는 아 미드 너무 잘 먹었다 진짜. 나 너무 많이 먹었다 진짜. 야야야 밥 남기면 어떡해. 밥 줘봐. 이거 남겼는데? 밥을 남기면 안 되지. 아, 김, 김 줘봐 김. 배터리 없나 봐. 어 가자 빨리. 자자 남기면 안 되지. 아우. 야 근데 나 5만원 있는데 23,000원 내가 낼게. 아니야 내가 낼게. 아니야 그래 43,000원이다. 야 이거 들고 가야 돼. 어 아 좋아 나? 아 야 내가 낼게. 그래 야야야야 아이 계산할 거야? 내가 낼게.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이거 배터리 없어가지고 이제 꺼지거든요 여러분들. 예 저는 집에 가서 바로 방송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집에 가서 바로 방송 키고 오늘 상이 상 못 받아가지고 아, 제가 패딩 상을 줬거든요. 네. 어, 너무 따뜻해요. 패딩상을 줬는데. 좋다. 괜찮죠? 네. 너무 좋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팡이도 여러분들 그 개인 방송 킨다고 하니까, 네, 팡이 데려다 주고 저는 집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조금 있다가 바로 뵐게요, 형님들. 안녕.